자, WS 7월 첫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동영상 수업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첫 수업 용 오리엔테이션만 녹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좀 녹화를 하고 나서 지금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좀 이해가 잘안 되셨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오리엔테이션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교재 먼저 한번 보시면 교재는 파란 책입니다. 네. 저희가 쓰고 있는 거의 두 번째 책이 되겠고요.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이 이게 이 파란 책으로는 총네달 공부하는데 이번 달, 다음 달까지 해서 이 파란 책이 끝나고 다시 1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재는 이제 변경되면 또 이제 추후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교재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예요. 이제 학원에 등록하셨으면 이 홈페이지에도 자동적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면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이름 없는 강의라고 있어요. 여기 부분.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왼쪽에 쭉 목록 있는 거에서 WS 직장인만 있습니다. 직장인만 들어가시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자료 게시판이에요. 한달 동안 올라가는 자료들 여기서 다운받으시고 여기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7월 수업 음원 및 교재 안내입니다. 여기 위에서 세 번째 여기 제가 쭉 여기다가 음원을 올려놨어요. 여기 부분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면 음원 총 46-2까지 1까지 총 13개 음원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번 달 동안 나간 음원이 총 13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 다운을 받으시고, 뭐, 여기 저는 교재 설명이니까. 자, 여기 밑에 혹시 이거 한번 들어와 보셨나요? 첫 수업 때첫 음원 미리 받아쓰기 해보세요. 이거 보신 분 없으시죠? 네.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성격이 조금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요런 데 들어오면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봐요. 그래서 저 처음에 여기 수업 들을 때도, 저도 여기서 학생이었습니다. S 수업 듣던 학생이었는데, 처음에 들을 때도 따로 누가 얘기 안 해줬는데 홈페이지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거기를 정독을 하고 딱 들어왔어요. 두번 정도. 그래서 첫 시간에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해주시는데 뭐다 아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잘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 요거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절반, 지난달까지 해서 두달 과정, 두달 끝난 거고 이번 달, 다음 달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일단 음원을 다운을 받으시고 오늘 받아쓰기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된다 말씀 드릴 겁니다. 이제 받아쓰기 하셔서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서 조금 수업할 수 있을 것 같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런 거 말씀드릴게요. 직장인만 또 들어오시면 여기에 위에서 두 번째 거 7월 수업 암기 문장 정리 단어입니다. 제가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자 이거 암기 문장 한번 해보시죠. 이거 단어 저 한번 단어 조사하셔서 단어 정리 한번 해보시죠 하는 것들을 몇 개씩 드릴 거예요. 수업 중에. 그럼 거기다가 제가 정리해서 올릴 거니까 요거 기준으로 해서 복습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달 거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건 6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강마다 쭉쭉쭉 나와 있어요. 암기 문장 단어, 암기 문장 단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암기 문장 몇 개가 나왔냐면 마지막에 197개가 나왔네요. 지난달에는 조금 달렸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모르겠어요. 지난달에 목표가 200개였는데 200개를 못 채웠습니다. 이번 달에 한번 노력을 좀더 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괴롭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도 조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그럼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시험을 볼 거예요. 주마다 시험 쪽지 시험을 보는데 쪽지 시험 보면 이렇게 해도 제가 쪽지 시험 본 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력 뭐 시험 보신 거 잊어버리셨다. 그럼 요거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거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드릴게요. 쪽지 시험 관련해서도. 그래서 홈페이지는 일단 이름 없는 강의 여기 저희가 우리가 자료 게시판으로 쓰고 있는 여기만 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하나 더 보실 부분이 커뮤니티란이 있어요. 끝에서 두 번째 커뮤니티란 들어오시면 뭐 자유 게시판도 있고 여기 보시면 수강 후기 남기는 것도 있고 수강 문의 남기는 것도 있고 합니다. 이쪽 보시면. 수강 문의란에는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질문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새 쪽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 밑에 보시면, 여기 클릭하시면 저한테 쪽지 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직접 물어보기 좀 뭐했는데, 수업 관련해서는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오프라인을 듣고 계시니까. 아니면, 뭐, 집에서 숙제하시다가, 요거 아까 오리엔테이션도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방법이라던가, 이런 건 쪽지 날려주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결석계가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네, 결석계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다른 반분들도 결석계를 쭉 남기고 계세요. 만약에, 뭐, 오늘 수업 못 나올 것 같다. 그럼 결석계를 미리 남겨주시고, 아니면 좀 지각할 것 같다. 네, 결석계 미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이거 하나 더 볼까요? 온라인 강의에서, 저희 온라인 강의 지원은 안 하지만, 제일 밑에 보면 무료 특강 보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동안 저희가 특강 했었던 것들 쭉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 처음 것부터 시작해서 보면 쭉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무슨 특강을 하면 뭐 홍보성을 위한 그런 특강이 아니고 정말 공부를 위한 특강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또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가셔서 한영민 어학원 검색하시면 관련 자료가 많이 뜰 겁니다.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길, 뭐 버스 안에서든 뭐 시간 나실 때마다 짬짬이 한번 보시면 예,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영민 어학원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 주변에 뭐 시간이 안 된다, 뭐 그래서 뭐 직장 뭐 관련 일 때문에 학원 다니기 좀 힘드신다 그런 분들도 요 관련 특강 들어보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정도 보면 이제 저희 홈페이지는 된 것 같고요. 자, 여기 받으신 거 하나씩 있죠? 요 앞에 있는 자료 하나씩 가져가셨죠? 네, 그거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겁니다. 제일 처음 보실 거 7월 개인 학습 확인표. 네, 7월 개인 학습 확인표고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방학 중에 생활기표자죠? 네, 그거랑 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1일날 개강을 해서 4주 쭉 채우고 25일날 종강입니다. 예, 4주씩 4일 수업. 예, 그렇게 해서 딱 25일날 종강이 됩니다. 그래서 종강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이번 달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하실 것들 쭉 정리를 해놨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자, 이거 너무 그렇게 열심히 안 보셔도 돼요. 요거 보시면서 간단히 설명 좀 들으시고요. 자, 1번 보시면 개강 이렇게 되어 있죠. 개강 있고 제일 처음에 보면 하실 일이 뭐가 나와 있냐면 제일 처음에 수업 복습 암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키워볼까요? 수업 복습 암기 되어 있습니다. 수업 오늘 수업 끝나시고 나면 오늘 수업 때 했었던 암기 문장 단어 한번 찾아봅시다 하는 단어 정리할 거 그거 복습 한번 하시고 입으로 많이 연습을 해오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 요거 같이 확인할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수업 복습 암기는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암기 문장이 있기 때문에 암기 문장 중심으로 해서 입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내일 오셔서 대답 못하실 거예요. 입으로 크게 읽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단어 정리 있는데 단어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암기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음원 충분히 들어보시고 많이 따라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내일 수업 시작할 때 제가 한번 자 어느 분 뭐 이런 거 영어로 뭐라고 했었나요?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단어 정리예요. 단어 정리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나도 영어 공부 좀 했는데 단어 좀 많이 외웠는데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한영민 어학원 수업 듣기 전에도 저도 영어 공부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조금 했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네. 일단은 내가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걸 전제로 가셔야 많이 얻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단어 정리 정말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단어 정리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어 정리 어떻게 썼는지. 단어 정리 공책을 하나 만드시죠. 이런 식으로. 일반 노트에다가 스프링 말고 그냥 일반 노트에다가 단어 정리 노트 하나 만드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필요하신 공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단어 정리, 하나는 받아쓰기 공책. 두 개를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게 제가 2011년 9월 19일날 썼던 그때부터 시작했던 받아쓰기 공책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요 한 권을 언제 끝내게 되나 해서 각 권 첫 장에다가 시작 날짜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한 처음 이게 보통 한 권의 단어 정리하면 한 2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2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요게 한 달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이제 갈수록 점점 이제 MO 듣고 이럴 때는 하루에 단어를 한 30개 정리할 때도 있었고 40개 정리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이제 한 달에 단어 공책이 한 3권 쓸 때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점점 단어 정리할 게 조금씩 줄어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권 갖다가 너무 길게 오래 쓰실수록 좋은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처음에 열심히 잘 해주시고 단어 정리를 잘 해주시고 복습을 잘 해주신다는 전제 하에 점점점 단어 정리할 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실력도 많이 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 보시면 848번이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위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시작하는 번호. 그러니까 단어장을 처음 만드신다면 몇 번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1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끝날 때 단어 정리를 몇 개 정도 하시는가? 그거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여기다 이제 단어 적으시고 옆에다가 발음 기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발음 기호는 영영사전 보면 나와 있죠. 영한사전 보지 마시고 영영사전 꼭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뭐 영영사전 뭐 나는 전자수첩인데 전자수첩도 괜찮고요. 아니면 컴퓨터 쓰고 계시면 인터넷사전도 괜찮습니다. 단 영영사전만 보도록 하시고요. 영한사전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너무 기초가 없으시다 그러면 영영한사전 보는 건 괜찮지만 영한사전은 조금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해당되는 것의 뜻을 써주세요. 영영사전의 뜻을. 제일 처음에 제가 찾은 단어가 뭔가요? 이거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인가요? 아, 괜찮습니다. 녹음 안 돼요? 예, 얘기해주세요. 무슨 뜻인가요? 네? 말하다. 무슨 뜻인가요? 네, 저 말하다 요거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좀 떠오를 수 있도록. 848번인데 제가 요거 말하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그런 뜻이면 찾았을까요? 아니었겠죠.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면 town이라는 걸 본인이 나중에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용례가 다르면 또 찾아주셔야 돼요. 쓰임이 다르면. 자, 그래서 이거 뜻 쓰시고 여기다가 예문을 쓰시면 됩니다. 예문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사전에 있는 예문보다는 그냥 공부하시면서 나왔던 그 원래 문장에서 예문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문 적으시고 여기 중간에다가 저는 이제 형광펜 표시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요 단어가 쓰인 부분을 이렇게 해서 단어 복습하시는 것도 수업 복습 암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복습하실 때 단어 정리하는 것도 복습을 하시는데 태아웃이라는 거 보면서 예문을 한번 소리내서 한번 두세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한번 하시고 이렇게 쭉쭉쭉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 거였어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면 이거 단어 정리하실 때 아까 그거 있었죠? 여기 발음기호 꼭 그려주시라는 거 발음기호 꼭 그려주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정리는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희 우리 두 번째 것까지 본 거죠? 두 번째 것까지 봤군요. 단어 정리까지 봤습니다. 3번 주말거리기 있습니다. 주말거리기는 요것도 중요한데 다 중요하다네요. 주말거리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거는 주말거리기입니다. 주말거리기는요 요거를 줄임말입니다. 난 주말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뭐 언제 있었던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말도 좋고 지지난 주말도 좋고 뭐 예전 일도 좋고 10년 일도 좋고 1년 전 일도 좋습니다. 뭐 주제는 상관없습니다. 뭐 내가 뭐 여자친구랑 영화를 봤다. 영화 본 얘기 간단히 해주셔도 돼요. 분량은 한 2분 정도? 1분에서 2분 정도? 네, 주제는 자유입니다. 아무 이야기나 좋아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 이제 중간에 저 어느 분이 오늘 주말거리기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주말거리기 하시고 시작하면 됩니다. 굉장히 수업이 시키는 게 많죠. 근데 이거 해주셔야 돼요. 주말거리기 요거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본인이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주말거리기 요 연습을 안 하시면 잘 안 튀어나와요. 영어 잘하는 방법 뭐 별거 있겠습니까? 계속 해보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외국 나가서 살면 된다.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결국 외국에 나가서 산다는 게 뭐겠어요? 영어 환경에 많이 노출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일을 하고 계신데 그만두고 외국 가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뭐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한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실제로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단 영어가 좀 많이 안 되면 외국인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기도 하죠. 일단 그거 자체가. 예. 아무튼 이거는 이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건 영어로 어떻게 하면 얘기해야 되냐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여기 학원 여기 보실 분 들어오는데 바로 왼편에 보면은 자유 게시판 있죠? 질문 게시판. 거기다가도 글 한번 남겨보시면 중얼거리게 하다가 요 표현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하고 싶, 한번 알아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고민 많이 해보시고 그래도 전혀 감이 안 온다. 그럼 한번 남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거리기 하실 때는 뭐 사전을 찾는다거나 영안사전 찾는다거나 그렇게 한번 해보지 마시고 본인 아는 한도 내에서 쉬운 말로 해보세요. 아시는 한도 내에서 어려운 단어 안 쓰셔도 돼요. 쉬운 말로 본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힘들겠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인풋을 많이 넣는다는 전제하에 주말거리기도 조금씩 쉬워지게 될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다는 전제하에. 네, 그렇게 됩니다. 주말거리기도, 그러니까 다음날 오시면 수업 복습 암기 하신 거 확인 한번 해보고 주말거리기 해보고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눈빛이죠. 바로 이제 환불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래야 영어가 되는데. 저희는 뭐 빠른 길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영어의 빠른 길이 어디 있겠어요?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바른 길. 이렇게 하면 영어가 늘더라. 저도 요게 요렇게 공부했고 도움 많이 받았고 임상 실험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는 의지만 있으면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반소개를 안 했군요. WS 이거 뭐의 약자인지 알고 계시나요? 뭐의 약자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뭐의 약자일까요? 오, 좋습니다. 이겁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예. 네. 근데 이 working이라는 것이 반드시 직장, 뭐, 일 요것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이것도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뭐 이런 펜 쓰잖아요. 하드워킹. 이건 뭐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관련 분야의 것을 열심히 하는 게 하드워킹입니다. 그러니까 워킹 스튜던트라는 거는 또 이런 뜻도 한번 넣어보고 싶네요.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직장인 반이라서 워킹 스튜던트라고 지었지만 항상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인 반이니까 제가 뭐 아, 힘드시죠? 요만큼만 하시죠? 요런 거 없습니다. 요런 거라도 하시죠? 출석만이라도 잘 하시죠? 그러면 전 나쁜 놈이죠.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하드리게 해야죠. 이게 무슨 자꾸 어르고 달래고 그런 거 무슨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늘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같이 보실 거 계획표에서는 지금, 아이고, 자꾸 이렇게 쓰냐. 지금 3번까지 보셨죠? 네. 4번 보면 다음 수업 받아쓰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수업, 내일부터는 받아쓰기를 꼭 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는 책 보기 있기 없기. 수업 중엔 책 보기 없기. 아셨죠? 그럼 책을 왜 사라고 그랬냐?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수업 중에는 받아쓰기 공책 펴시자고요. 받아쓰기 해오신 거 공책 펴시고 하시자고요. 자, 그럼 이제 받아쓰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교회 다니시나요? 거기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맞나요? 네, 저희 원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받아쓰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릇 받아쓰는 자 죽지 아니하리요. 뭐 이런 표현이 성경 구절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게 받아쓰기예요. 받아쓰기 하실 때는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 자, 1번. 음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음원 13개를 올려놨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가 다못 나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나갑니다. 음원 하나당 3분 정도 분량이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분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원을 전체적으로 한번 혹은 두 번, 세번 정도 쭉 들으시고, 어느 인물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그 사람들의 관계는 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에피소드가 이어지는가,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아쓰기 하실 때 제일 위에다가 간단하게 이번 음원의 전체 내용은 뭐다라고 한줄 정도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간략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이것이 이제 거의 95% 이상의 대화문입니다, 이 책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쭉 말을 던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한 사람 대화문 쭉 적어보시고, 거기다가, 이거는 꼭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는데, 무 사람이 한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이 말을 왜한 걸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일까? 무슨 내용일까? 이말왜 했나?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가끔 보면 쉬운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모아놨는데 이 의미가 파악이 잘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중심으로 해서 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쓰기 하실 때는 한번 그러니까 영어로 쭉 적으시면 돼요. 들은 친구 쭉 영어로 적으시면 되고 한줄 정도씩 떼시고 거기다 이제 틀린 부분 수정하거나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는 거뭐좀더 내용 보강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한 줄씩 띄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반드시 이 말을 한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끝까지 받아쓰기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무슨 내용일까?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죠? 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빈칸만이 나오지 않게. 나 모르겠는데? 빈칸 남겨오지 마시고, 최대한 다 채우셔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책 보지 마시고, 저랑 수업 들으시고 나서,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책을 자유롭게 보셔도 상관없겠어요. 책에 보시면, 거기 US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US Life라고 각 액트마다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리딩 거리로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미국 문화에 관련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받아쓰기까지 하셔서 오시면 내일 저랑 이제 완벽하게 수업하실 준비가 돼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기 수업 출결 부분 되어 있는데 요거 받으신 거는 그냥 받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할 때마다 체크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 만큼 체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허위기재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신 것만큼 체크하셔야 됩니다. 주말거리기는 하나만 되어 있지만 여러 번 체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말거리기 권장사항은 한 1, 2분씩 하시더라도 하루에 두세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같은 주제로. 같은 주제로. 그러면 처음에 하실 때보다 두 번째 하실 때 조금 쉬워질 거예요. 두 번째 하실 때보다 세 번째 하실 때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같은 주제로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너무 이걸 외우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아 이런 말 어떻게 하면 될까 계속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이번 달 끝날 때까지 얼마나 이렇게 내가 잘 공부했는지 보시도록 하기 위한 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일 날짜 부분에 좀 진하게 이렇게 음영 들어간 부분이 수업이 있는 날짜입니다. 그 주에 4일 이렇게 되어 있고 금요일은 수업은 없지만 여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수업은 안 나오시더라도 하신 만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암기는 항상 누적 암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누적해서 앞에 것까지. 안 그러면 하루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일날 보면 1차 되어 있는데 1차에는 1차 쪽지 시험을 봅니다.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1, 2, 3강입니다. 1, 2, 3강. 그래서 4강 때는 1차 쪽지 시험 때는 1, 2, 3강 내용으로 쪽지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글로 제가 써드리면 그런 거 해당하는 내용 암기 문장이 뭐였는지 영어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단어 적어드리면 요 단어가 나온 상황이랑 간단한 의미를 쓰시면 됩니다. 뭐 아까처럼 tell 말하다 땡 하셨죠? 이런 상황에서 요런 의미로 쓰였다고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강 때는 2차 쪽지 시험입니다. 2차 쪽지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처음에 1강부터 넣었었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강부터 7강까지가 범위가 됩니다. 4, 5, 6, 7. 요렇게. 그래서 2차 쪽지 시험. 마찬가지로
3차 쪽지 시험 때는 8, 9, 10, 11. 요런 식으로 갑니다. 4강까지, 4차 쪽지 시험까지 쭉 보고 나서, 종강 때는 월말 시험을 보는데, 월말 시험 때는 쪽지 시험에서만 나오도록 합니다. 아셨죠? 월말 시험 때는 쪽지 시험에서만 나옵니다. 네, 요거 잘 보셔서 월말에, 우수상 한번 타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적게나마 보상도 하니까요. 지난달에 개근하셨죠? 그죠? 예, 개근상도 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준비 안 돼서 개근상 곧 드리도록 할게요. 포상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학원비 대비해서 우수상 타시면 거의 얼마입니까? 많이 타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군요. 아니 그 뭐 만원 문화상품권 뭐 그냥 사지 뭐. 아 그러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일종의 명예 아닌가요? 아닌가? 다음 다른 반에서 타신 분 계세요. 이거 저 드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 이건 개근상이네요. 개근상 이거 상장도 드립니다. 이렇게 우수상 상장 드릴 거예요. 자 이게 문상 포상을 문상 드립니다. 문상 뭔가요? 문상 요즘 문화상품권 하면 아저씨라면서요. 문상입니다. 자 이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 잘하시면 에? 이렇게 드리고 말이야. 에?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건 뭐인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번 달 동안 시간 잘 지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두 가지군요. 시간 잘 지키시고 공부 잘 하시는 거 그거 두 가지 딱밖에 없어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 동안에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이제 이번 달 동안 하실 내용입니다. 수업 끝나면 수업 복습 암기하시고 두 번째 뭔가요? 단어 정리하시고 단어 정리하실 때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권장한 드린 거 이외에도 이건 단어 좀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싶은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그건 무방합니다. 아셨죠? 단어 정리한 거 지난달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합쳐보면. 그러니까 고막 한 달에 고막 한 달에 한 20개, 30개 남짓 단어 공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US Life 거기 있는 리딩 부분에서도 공부하셔도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단어 정리하시고 예문 한 걸로 외우시고 그것만 그렇게 하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말 거리기 해보시고 내일 거 받아쓰기 해서 오시면 요 사이클로 계속 돌아갑니다. 이번 달 동안. 그래서 습관이 되시도록 이렇게 저희 모토가 그거 아닙니까? 영어가 습관이 되는 거. 힘듭니다. 처음에는. 그쵸? 네. 하지만 요거 습관 들으시면 나중에는 혼자 공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부분 나가면서 받아쓰기 어떻게 하시는지 내용 같이 한번 보고 연습해보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늦으셨는데 앞에 부분은 요거 제가 유튜브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링크 걸어놓을 거거든요. 거기 오셔서 보시면 앞에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받아쓰기는 다 안 해오셨을 테니까 받아쓰기 해오셨죠? 예, 자, 지난달 들으신 분은 받아쓰기 해오셨어요. 어느덧 습관이 된 겁니다. 그쵸? 제 잔소리가 좀 많아가지고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달 처음 나갈 게 저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교재가.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 하나당 액트가 되어 있습니다. 액트는 하나 프로그램 하나당 1, 2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이번 달 나가시는 프로그램이 40부터입니다. 프로그램 40, Act 1, Act 2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쭉쭉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40, Act 1 한번 같이 보면서 수업 간략하게 나가보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구나 혹은 뭐 이제 받아쓰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음원 첫 음원입니다. Today on Tuning In the USA, Richard Stewart stops to eat at a diner in Detroit, Michigan.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가 이거 다 칠판에 쳐드릴 거니까 뭐 책을 뭐 굳이 받아쓰기 안 해오시면 안 되지만 안 해오셨다고 하더라도 책은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아셨죠? 간략하게 필기만 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에 무슨 내용 나왔나요? 이거 대부분 말씀 안 드리면 그냥 듣고 계시는데 내용 파악해 보셔야 돼요.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Today on Tuning in the USA. 자, 교재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Today on Tuning in the USA. 그래서 Tuning in the USA 오늘 시간에는요. 뭐 Act 2 시작하면 뭐 This time 이러면서 이번 시간에는요. 항상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예전에 라디오 교재였어요. 우리나라 치면 뭐 교육용 교재 있잖아요. 외국인들을 위한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Tuning in the USA라는 이제 교재 이름입니다. Richard Stewart stops to eat at a diner in Detroit, Michigan. 자, 무슨 내용 나왔나요? 어떤 내용 나왔나요?
안 들려요. 저 무슨 내용 들으셨나요? 한 단어, 자, 내용 파악해보시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었나요? 자, 다시요. Richard Stewart stops to eat at a diner in Detroit, Michigan. 자, 다시, 무슨 내용? 자, 옆에 친구 무슨 내용 들으셨나요? 자, 무슨 내용 들으셨나요? 내용. 네. 자, 좋습니다. 반을 다 제대로 찾아오신 것 같네요. 한번 들어보죠. Richard Stewart stops to eat at a diner in Detroit, Michigan. 자, 일단은 주인공이 나옵니다. Richard Stewart라는 사람이고요, 얘가. Stop to eat at a diner. 어디 있는 건가요? In.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실게요. Richard Stewart stops to eat at a diner in Detroit, Michigan. 자, 요거였죠, 그쵸? 쓰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항상 받아쓰기가 그래요. 자, Richard Stewart라는 사람이 stops to eat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stops는 이제 이 사람이 뭐하고 있었냐면 운전 중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고 있었는데 stops to eat 그랬는데 내용상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멈춰 서가지고 차 세우고 뭐 좀 먹는 거예요. 그 어떻게 썼나요? stops to eat 이렇게 쓴 겁니다. Richard Stewart stops to eat.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제 차 세워놨는지 나와야겠죠? 어디 세워놨나요? At a diner라고 나온 겁니다. 자, diner 뭔지 아시나요? diner? 자, 아까 단어, diner 들으셨잖아요. diner 뭔가요? diner? restaurant? diner 뭔지 아시나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자, 무슨, diner 혹시 아시나요? diner. 들어보셨나요? diner 어디죠?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diner. 식당이죠, 식당. 식당인데, 식당 종류 하나가 또 다이너입니다. 근데, 요게 익숙하지 않으면 잘 안다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다이너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한번 보실게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영화입니다. 무슨 영화인가요? 이게 짐 캐리죠? 예전에 2003년인가 나왔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여기 보면 뒤에 간판 보이죠? D-I-N-E까지만 나왔어요. 다이너예요. 그리고 보면은 Open 24 hours. Try our soup. 뭐 이렇게 써있네요. 수프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다이너예요. 커피? Yeah. Coffee, yeah. We have a special on soup today. 자, 뭐라고 했나요? We have a special on soup today. 그래서 오늘 수프 내가 특별히 끓인 거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이제 드셔보시죠. 이런 내용이에요. No, that's fine. No, thank you. It's tomato. I made it myself. 자,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죠. 뭐라고 하나요? It's tomato. I made it myself. 직접 만든 겁니다. Okay. 이 영화 보셨나요 혹시? 네, 신을 많이 지켜야 되고 신이 자신의 능력을 줬어요. 네가 한번 잘 써봐라. 'Scuse me, I need a spoon.
스튜디오가 마지막. 이렇게 놀란 장면입니다. 신이 나중에 뭐라고 했나? 이 사람 신인데. Having fun? 이랬죠. 뭐, 우리말로 치면 그런 것 같아요. 잘하고 있나? 아니면 뭐, 이제 재미 좋나? 뭐, 이런 게 having fun?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전화 통화할 때도, 물어볼 때도, having fun? 그럼 잘하고 있나? 이런 얘기 그냥. 아무튼 여기가 디트로이트에 있는 다이너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면 뭐처럼 생겼나요? 느낌이. 24시간 열고. 우리나라 이런 데 있죠? 김밥 천당 이런 데? 그거 살짝 비슷합니다. 다이너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뭐 24시간 영업하면서 간단하게 음료라든가 식사라든가 팔고 이런 곳이 다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보시면 이 사람이 뭐 자정인가 그때쯤 도착했는데 여기 실제로 성황 계속 열고 있고 막 그런 곳이 또 다이너예요. 자, 디트로이트 미시건 받으신 걸 보면 미국 지도도 나와 있죠? 뒷면에 보면 빈칸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 빈칸 있죠. 고기 부분 이제 빈칸 보시면서 앞에 있는 거랑 뒤에 거 보시면서 줄을 하나씩 눈여겨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개씩이라도 한번 눈여겨 보세요. 그러면 미시건 그랬을 때 미시건 어디야 이러는 거보다 미시건 아 뭐 중부 뭐 동부 서부 요 정도까지 남부 요 정도까지 우리나라도 그런 거면 딱 떠오르시죠 그렇죠? 뭐 해볼까요? 경상북도 어딘지 대충 감오시죠 그렇죠? 충청남도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도 근데 미국은 어떤가요? 주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시건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아 거기쯤 이렇게 대강의 위치 정도는 아시는 것도 괜찮고요. 주 이름에 같이 뭐 나와 있나요? 야거 나와 있죠. 야거. 야거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시건 야거 뭔가요? M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디트로이트 나오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신문기사나 이런 거 보면 이게 어디야? 이게 경험이 없으면 MI가 어디야? 이러고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예전에 그 MO 수업 들을 때 절실히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딩 자료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도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 공부할 때 그런 거 한번 좀 눈여겨보시라고 그 지도 나눠드린 거예요. 그냥 가져다니지 마시고 그거 살짝살짝 보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보면은 어디쯤에 있나요? 디트로이트, 미시건에. 미시건 위치가 어디쯤이죠? 미시건 여기 있죠? 여기. 빨간 점이 디트로이트예요. 일부러 찍어 왔어요. 도시라고. 아, 미시건 저기쯤에 있구나. 어떨까? 일단 좀 약간 좀 쌀쌀하겠죠? 북쪽으로 있으니까. 예. 네, 동부 쪽에 위치해 있고 캐나다랑 접해 있습니다. 요 정도만 아셔도 좋은 겁니다. 미시건. 아셨죠? 미시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닌가요? 네. 아무튼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멈춰 서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뭐 먹을래. 우리나라 좀 휴게소 같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Richard Stewart stops to eat, 어디서요? At a diner in Detroit, Michigan. 자, 그래서 크게 따라 한번 해보시면서 입에 붙여보시면 되겠습니다. Richard Stewart stops to eat at a diner in Detroit, Michigan. 자, 뭐라고 했었나요? Richard Stewart stops to eat at a diner in Detroit, Michigan. 자, 강세 분명히 넣어주시면서 크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It is late at night, but the diner is full of people. 자, 요거 암기 문장 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 어떻게 했나요? It is late at night.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런 표현도 괜찮죠? 무슨 뜻인가요? 그죠? 밤 늦은 시간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쓰는 건가요? It's late at night.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가 한 단어예요. 거의. 늘상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암기 문장을 제가 정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게 그렇게 막 생각 한땀 한땀 짜내지 않더라도 툭 나오는 게 많아지자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밤 늦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써서 그냥? It's late at night. It's late at night.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아침 이른 시간이면 early in the morning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아침 이른 시간이면 early in the morning 그럼 이제 아침 이른 시간이에요. 네, 이렇게 아무튼 late at night 근데 but the diner is full of people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수거네요. be full of 그렇죠? 뭐로 꽉 차 있는 아이,
상황이랑 같이 가셔야 돼요. 아, 이럴 때 거기가 이제 식당이 북적북적하다고 할 때 이렇게 썼구나. 근데 이 뒤에 보면 식당이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다고 할 때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네, 그것도 한번 입에 붙여보시고. 자, 요거는 암기 문장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늦은 밤 시간입니다. It's late at night. The diner is full of people.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a diner 그랬죠. 근데 여기 또 the diner예요. 이런 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거 뭐라고 부르죠? 문법 책에 보면. 네? 아, 그렇죠. 정관사, 부정관사. 공부 많이 하셨군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거죠? 네. 상황을 보시라고, 상황. 정관사, 부정관사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여기서 설 때는, 모르는데 그냥 섰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the diner, 그러면 이거 한글 해석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좀 피해보자고요. 그 식당이 이런 거보다, 리처드가 들어간 식당이 사람들을 꽉 차 있습니다. 라는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the에, 이거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셨죠? 그런 것도 눈여겨보세요. 단순히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이거 암기 문장입니다. Richard's waitress explains that there is an automobile factory across the street. 자, 이거 한번 뭔가요? Richard's waitress가 뭐하죠? 뭐라고 설명해 주나요? 오토모빌 팩토리 across the street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요것도 보면은 쉽지만 내용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받아쓰기 하시면서 충실히 생각해 보시고 쓰셔야 됩니다. People work. Richard's waitress explains that there is an automobile factory across the street.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자, Richard's waitress 그랬으니까 Richard 들어갔을 때 이 사람 시중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Richard's waitress예요. 그 사람 거라서 이렇게 붙이는 건 아니에요, 항상. 아셨죠? 예를 들어서 자,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자, the time, 이제 그때쯤에 라고 할 때 쓰는 한 단어예요, 이렇게. By the time I got to my building, I was totally tired.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 my building은 어딜까요? 이 사람 알고 보니 부자인가요? 그렇진 않죠. 상황에 따라 항상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자기 건물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면은 그냥 내가 사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my building이에요. 그래서도 Richard's waitress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무슨 뭐 옛날에 중세시대도 아니고 뭐 이런 거 노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Richard's waitress, 아,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식당 갔을 때 내 담당 해주는 my waiter도 있을 수 있겠죠. 주말 거리기 하실 때 이런 걸 눈여겨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어려운 단어 어딨나요? 있나요?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항상 문제는 뭔가요? 조합을 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단어다 넘기지 마시고 이런 거 눈여겨서 보시면 그만큼 얻을 게 많아요. 그런 광고 있잖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영어는 조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 맛이 나니까. Explains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There is an automobile factory across the street. 자, 그냥 이렇게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길 건너편에 이런 것이 있더라. There is an automobile factory across the street.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이건 암기 문장은 아니지만 뭐 입으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Richard's waitress explains that there is an automobile factory across the street.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Richard's waitress explains that there, 자, 이런 거 하나도 눈여겨보세요.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보통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Richard's waitress explains that 강사 안 주죠? 훅 넘기는 거예요. 끊어읽기 어떻게 주나요? 이런 식으로 끊어읽기 줍니다. 보통 거의 이래요. 한번 읽어보죠. Richard's waitress explains that there is an automobile factory across the street. 끊어읽기를 해주실 거면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 정도 중간에. People work there in shifts. 자, 요거는 암기 문장입니다. 뭐라고 했나요? 자, 그렇죠? 이렇게 시작했죠? People. 여기는 people이니까 work there겠죠. Works there가 아니고 people work there. In
이겁니다. 그럼 여기 in shift란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교대 근무한다고. 교대 근무한다고 할 때 people work there in shifts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 암기 문장입니다. 표시해 주시고 암기 문장 해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올리긴 할 겁니다만.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기 나 3교대야. 3교대야.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처음에 shift란 걸 알고 계시면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일단 버리세요. 전체 완벽한 주어, 동사, 목적어 들어간 이런 완벽한 문장은 안 만드셔도 돼요. 만들면 좋지만. 그죠? 이런 것도 좀 그래요. 문장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짜맞춰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현빈 씨 참 좋아하는데요. 예? 그 분이 나온 그 유명한 드라마 있었죠. Secret Garden. 거기서 보면 그 추리닝도 그냥 추리닝이 아니잖아요. 이탈리아 장인이 한땀 이렇게 한 그런 추리닝이라면서요. 반짝이 한땀 한땀 받고, 아, 근데 영어는 한땀 한땀 만들기 시작하면 거의 100% 콩글리시입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3교대야. 확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 3교대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나 3교대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교대야. 3교대야. 트리플이면은, 트리플이면은 세 번째라는 뭐 이런 얘기 되네요. 세 배, 뭐 이런 얘기잖아요. 세 배 정도가 되네요. 이제 twice, 그렇죠? three times 대신에 세 번, triple 이렇게 쓰는 건데. 어떻게 쓸까요? 3교대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쭤보면 다 눈을 흡입하시는데, 3교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뭐 이러면은, 그렇게라도 해주신 게 좋죠.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항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3교대라는 표현을 몰라요. 그럼 설명하면 되죠.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3교대면 하루에 I work 8 hours a day.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더 그죠? 8시간 근무인데 3교대라는 게 들어가면 예? And my company and 뭐, 혹은 뭐, we are open 24 hours. So 그래서 and sometimes my working hours are changing. 이 정도 내에서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쓴 말 중에 어려운 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딱 거기 맞는 3교대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것도 좀 버리세요. 실제로 영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3교대 근무할 때 이렇게 써요. 그냥 I'm on a 저 뭐랑 좀 비슷하게 생겼나요? I'm on a diet.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 다이어트라는 것도 뭐 항상 우리가 말하는 살 빼기라는 그런 아니고 식단 조절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붙어 있어. 그럼 나 그거 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건 마찬가지로 8시간짜리 교대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나 8시간이니까 3교대 근무야.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냥 I'm on a 8-hour shift.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거는 예문도 괜찮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저 빨간 수첩 있죠? 암기 문장집입니다. 저거 활용하세요. 저기다 이제 한쪽에는 한글 쓰시고 그 뒷면에다 영어 쓰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hift는 요거 모르셨다면 단어 정리 한번 넣어보시고요. 요 단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단어 정리도 있고 암기 문장도 있는 겁니다. 자, Shift는 암기 문장, 여기서 단어 정리 한번 넣어보시죠. 단어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교대 근무한다는 얘기였고요. 조금만 더 볼게요. When a shift is over, one group of workers leaves and another group begins to work. 요거까지 암기 문장 한번 해보죠. 자, 뭐라 그랬나요? When a shift is over, one group of workers leaves and another group begins to work. 있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People, when a shift is over, one group of workers leaves and another group begins to work.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만 오늘 볼게요. 자,
이 shift 교대 근무가 끝난다는 거 어떻게 썼나요? 그렇죠. It's over 이렇게. 요거는 또 많이 쓰죠. 저 이럴 때 많이 나오잖아요. 게임 하실 때 보면 이렇게 over 끝났다고. 그거예요. 그래서 when a shift is over 교대 근무 하나가 끝이 나면 one group of workers leaves.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교대 근무하던 사람들은 퇴근하고 퇴근하는 거 어떻게 썼어요? Leaves.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Leaves. 퇴근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another group begins to work.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요건 암기 문장 넣어보도록 하죠.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when the shift is over, one group of workers leaves and another group begins to work. 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암기 문장 몇 개 나왔나요? 총 3개밖에 안 나왔어요. 단어 종류 몇 개 나왔나요? 1개 나왔습니다. Shift. 네, 그렇게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수업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뒷부분 받아쓰기 쭉 해오시면 내일은 받아쓰기 해오신 걸로 좀 더 이렇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알겠습니다. 저기 첫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아, 그리고 받으신 것 중에 보면 또 상담 카드 하나 있죠? 상담 카드 하나 또 있습니다. 상담용 카드는 뭐 좀 자세하게 작성하셔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